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병의원으로 특화된 아주 좋은 위치의 상가 건물 3층 임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충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연수동에서도 세대수가 제일 밀집된 곳의 상가 건물 3층 병의원 상가임대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충주시 연수동 주공 4호 단지와 아이파크 앞 사거리이고요. 정면 건너편에 있는 상가 건물이 3층에 오늘의 소개 물건인 병의원 상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4차로와 2차로가 통과하는 코너에 위치하고요. 주변은 약 6천여 세대의 아파트들로 둘러싸여 있네요.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가 연수주공 4단지이고요. 4단지 뒤로 충주 북부권의 면단위와 알림동, 용산동, 포암동으로 연결되는 우회대로가 있습니다. 이쪽 도로는 아이파크 아파트와 연수주공 6단지, 7단지로 연결되고요. 거리는 500m 안쪽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연수계룡 미슈빌 2이고요. 그 왼쪽과 앞쪽에 연수주공 1단지가 있는데 가려져서 안 보이네요. 상가 오른쪽으로 보이는 아파트는 센트럴 프로지오 아파트이고요. 그 오른쪽으로 보이진 않지만 두진 아파트와 부강 한우리 아파트 그리고 그 옆으로 주공 5단지가 있답니다. 왜 그렇게 아파트 타령이냐고 하시겠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가 그만한 잠재 수요 속에 폭파묻힌 아주 좋은 자리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상가는 2004년 10월에 철권조로 준공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6층 건물 중 3층이고요. 여기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상가 건물이 전용 주차장인데요. 공부상에는 옥내 자주식 2대와 옥외 자주식 4대로 되어 있지만 별도로 약 30여 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시설을 갖추고 있네요. 저 앞에 보이는 주황, 초록, 파랑색 건물이 3층이 오늘 주인공이겠죠? 병의원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시설로 디자인되어 있답니다. 병의원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딱 좋은 시설과 구조로 된 3층의 면적은 73평인데요. 권리금이 없는 임대료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 180만원이고요. 혹 면적이 턱없이 모자란다면 4층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4층 공실 73평의 임대료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0만원입니다.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멘트 없이 그냥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별도의 공간 4층 73평 잠시 둘러볼게요. 3층 공간이 부족하시다면 함께 사용하시면 되고요. 3층과 별개로 임대 가능하고 임대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입니다. 긴 시간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모쪼록 이 건물이 3층과 4층이 재임자 잘 만나서 용도대로 잘 쓰였으면 하는 마음 한가득이네요. 충주시 연수동 대단이 아파트 단지 앞 인구 밀집 지역 내 상가 3층 월세 임대 물건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675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도로는 4차로와 2차로의 코너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는 144평이고요. 상가의 면적은 73평입니다. 현재 병원용으로 리모델링 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요. 층수는 3층입니다. 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준공일은 2004년 10월이고요. 난방은 개별 난방 방식이고요. 용수는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승용 한 대가 있고요. 주차는 옥내 자주식 2대와 옥외 자주식 4대가 되어 있는데 30여 대의 주차 여유 가능한 부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73평의 임대료는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180만 원이고요. 권리금은 없습니다. 병원용으로 시설이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병의원으로 사용되면 최상의 상가이고요. 3층의 공간이 부족할 시에 현재 공실인 4층의 임대,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